역시 강남 한복판, 그것도 대치동 학원가 주변에서 고등학생들이 마약이 담긴 음료를 마시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. 자, 이 사건 좀 소개해 주십시오. 예, 지난 그 3일 오후 5시경에 지금 이제 두 명씩 두 개조로 나눠져 가지고 서울 강남구청역 일대하고 그리고 이제 대치역 인근에 있는 학원가를 대상으로 해서 이 필로폰과 엑스터시가 들어있는 그 음료수를 가장을 해서 말이죠. 그 학생들에게는 이 집중력이 향상되고 그리고 이제 기억력이 강화된다. 그러니까 아무래도 학생들이 거기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질 수밖에 하겠죠. 없죠. 네.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음료수를 건네고 그 중에서 한 6명 정도가 그것을 받아 마셨다라고 하는 거죠.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부모님 전화번호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. 이렇게 해가지고 확보한 그 전화로 6명 중에서 1명에 대해서 그 부모에게 당신의 자녀가 지금 마약을 복용을 했으니까 이 계좌로 해서 한 500만 원 정도를 돈을 보내라. 그러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. 이런 식으로 그 시도를 했는데요. 지금 이제 그 용의자 한 명이 제일 먼저 검거되고 한 명이 자수됐고 지금 나머지 공범 두 명도 전부 검거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. 예, 지금 말씀하신 수법, 그러니까 부모 전화번호를 모르면 이 범죄가 성립할 수가 없는 건데 아이들이 순진하게 또 부모님 전화번호를 알려줬군요. 그러니까 전화해서 협박을 하는 거죠. 네, 그렇습니다. 일종의 약간 보이스피싱의 오프라인 버전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. 어떻게 보십니까? 맞습니다. 이게 네. 마약이라고 하는 그 요소가 들어가 있긴 있지만 예. 그것이 이제 그 젊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아주 악질적인 범죄이긴 하지만 결국은 부모에게 자식이 어떤 그 마약과 연관됐다라고 네. 하면서 협박함으로써 그렇죠. 그 돈을 보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그 보이스피싱과 유사한 그런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네. 다행히 뭐 말씀하셨듯이 용의자 4명이 모두 검거가 됐다고 하는데 아이들의 음료수를 직접 건넨 사람들은 뭐 고수익을 보장한다 이런 미끼로 그냥 난 단순히 건네준 것밖에 없다. 이게 마약 든 음료수를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말이 사실이라면 단순 가담이어서 처벌을 안 받습니까? 아니면 그래도 처벌을 받습니까? 지금 이제 본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네. 지금 이제 4시간에 15만 원 그 고액 알바를 한다 이렇게 예.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마약은 이미 알려진 바로 제조, 매매, 소지라든가 그리고 복용이라든가 유통 이거에 대해서는 다 처벌을 받게 돼 있죠. 네. 그런데 본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들은 이것이 마약이 들어있는 줄 몰랐다라고 하는 거죠. 그게 이제 밝혀야 되는 부분인데 소위 얘기해서 이제 퐁당 마약이라고 해서 남의 어떤 그 음료수라든가 술에다가 집어넣는 그런 것들도 사실은 이제 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미비해서 지금 이제 그것을 보완을 하는 그 과정상에 있는데 저는 또 하나 좀 의심이 되는 게 왜 그럼 도주를 했느냐 말이죠. 안 그러면 그러네요. 처음부터 나와서 예. 그렇게 얘기를 나 그냥 알바만 했다 이렇게 나 알바만 되죠, 했다라고 그렇죠? 얘기를 해야 예. 되는데 두 명은 도주했다가 지금 근거가 되지 않았습니까? 네. 그 사람들 말을 우리가 그대로 액면대로 믿을 수는 없고 경찰의 수사를 통해서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. 예. 좀 걱정스럽고 궁금한 거는 공부하는 아이들인데 이거 트라우마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모르고 진짜 마약 음료수를 마셨을 때 그래도 처벌이 되지는 않겠죠? 아 그렇습니다. 네. 왜냐하면 이제 마약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마약을 그 이라고 하는 그 물질에 대한 인지를 네. 하고 난 이후에 복용을 해야 예. 처벌을 할 수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그야말로 뭐 기억력 향상, 집중력 그 강화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기망을 당한 상태에서 네. 그러한 것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와 유사하게 이미 이제 보도가 되었으니까 전화를 해가지고 경찰에 알리겠다라고 하면 이 학부모님들이 바로 112에 신고를 갖다 하셔도 네. 자녀의 어떤 그 신상하고는 전혀 상관이 전혀 없다. 전혀 해가 안 간다. 예, 그걸 예.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. 네. 자,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교육당국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. 강남 한복판 학원가 청소년들한테 몰래 마약을 먹였다. 그래서 부모님들 길거리에서 누가 주는 거 절대 먹지 말아라. 심지어 사탕도 받지 말아라. 뭐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까요? 글쎄요. 이번 뭐 안 그래도 그 이전에도 뭐 모르는 사람이 주는 것을 받아서 뭐 먹어서는 안 된다 이런 교육을 네. 갖다가 해왔습니다만 이번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아마 대한민국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건네는 어떤 것도 이제 먹지 않을 그럴 그 분위기가 되어 가고 있지 않느냐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우리 그 사회에 대해서 이 마약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커다란 그 경고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을 하고 이 사법당국이라든가 시민들도 본인 스스로를 보호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사건 사고 오윤성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. 교수님 고맙습니다.